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방법.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유한 지원 대상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을 눌러주세요. 개인 회원 가입으로 들어가서 회원 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정보 제공 등 각 약관을 확인 후 우측 상단에 전체 동의 또는 각 항목의 동의를 선택해주세요. 이후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한 뒤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수급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확인 결과가 나타나면 적격으로 나타난 항목 중 최상위에 있는 자격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한 수급 자격 정보가 맞는지 확인 뒤 하단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 정보 상세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알림톡, 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권 신청 결과와 같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소식이 알림톡과 이메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다면 개인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개인 이용권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을 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주세요. 개인정보 노출 및 기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거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서비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개인 회원, 개인 이용권 신청에 들어가면 회원 정보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신청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용권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으로만 신청해야 하며 해당 지역이 신청기간일 경우에만 이용권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니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주세요. 신청 전 이용 관련 약관을 확인 및 동의를 한 뒤 하단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한 이용권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수급 자격 확인 버튼을 눌러 적격 항목 중 최상위에 있는 수급 자격을 선택해주세요. 이후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장애 유형은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장애 유형을 선택하면 스포츠 강좌를 검색할 때 선택한 유형에 따른 관련 강좌가 먼저 조회됩니다. 다음 항목은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시고 세대주 정보 조회 버튼을 눌러 세대주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 신청이 원칙이며 만약 타인 명의 카드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기타 란을 체크하고 카드 발급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자가 세대주나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발급 시 카드 발급 명의자 본인 확인 통화가 가능한 분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신청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알림톡, 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 알림톡이나 메일이 전달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권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이용권 신청 내역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페이지로 이동하며 신청하신 내역 확인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페이지 강좌 이용권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좌 이용권 신청 현황에서는 선정 여부 결과 이용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상세 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청 정보 보기에서 내용 수정 및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권 선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간편 신청은 전년도에 선정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개인 회원, 개인 이용권 신청 메뉴를 눌러주세요. 전년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개인정보 변경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다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 신청 지역 및 신청 기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년도 신청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전년도와 신청 정보가 다를 경우 마이페이지 강좌 이용권 신청 현황 신청 정보 보기에서 신청 정보를 삭제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간략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시 신청 기간, 지자체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 2. 지자체에서 이용권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여부는 문자 및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선정 대상자는 선정된 2-3일 후부터 온라인이나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신한카드사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4. 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가능한 가맹시설 검색. 5. 원하는 시설과 강좌를 신청하고 결제. 결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6. 원하는 강좌 수강.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